안녕, 바비언니예요. 오늘은 조금 재미난 제형의 하드젤로 익스텐션 해볼게요. 오늘 사용할 하드젤은 인조팁에 묻혀 손톱을 직접 연장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쉐입이 둔탁하고 예쁘지 않아서 저는 폼젤을 이용해서 예쁜 쉐입을 만들어 볼 거예요. 폼젤을 끼우실 때에는 손톱과 수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게 바로 검젤이에요. 이 제품의 제형은 하드하기 때문에 붓으로 덜어 쓰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짜서 쓰거나 푸셔로 덜어서 쓸 수 있도록 튜브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는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폼지 위에 바로 짜서 써봤어요. 저는 오늘 텐션감이 아주 좋은 인조모가 아닌 콜린스키모의 브러쉬를 선택했어요. 젤 브러쉬를 이용해서 쉐입을 만들어 가 주시는데요. 사용하시다 보면 브러쉬에 젤이 들러붙거든요. 이럴 경우에 저는 젤 클렌저나 리무버를 살짝 묻혀서 했는데 브러쉬가 손상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조모의 브러쉬보다는 리무버에 살짝 강한 콜린스키모를 선택했어요. 처음 브러쉬로 쉐입을 잡아 가실 때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어 주시고 모양을 잡아 주시면 나중에 파일링 할 일이 거의 없겠죠? 큐어링 타임은 기존 소프트 젤과 마찬가지로 30초에서 1분 제품에 따라서 충분히 해주시면 돼요. 큐어링이 끝난 후 제가 느낀 건 이건 아크릴 익스텐션 같은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파일링 하시기 전 젤의 끈끈함은 젤 클렌저로 제거해주세요. 입자가 고운 샌딩 파일로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해 주세요. 손톱 위에서의 경도는 아크릴 익스텐션과 아주 많이 흡사했어요. 사실 전 일주일 전에 테스트를 했고 오늘 엄지손을 보여드린 건데요. 지금까지의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전 한 가지 네일을 그렇게 오래 하는 편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2-3주만 유지가 된다면 전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제 손톱에 맞춰서 엄지 손톱도 완성해 볼 거예요. 프렌치 라인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당황하지 마세요. 라이너 브러쉬 하나면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블랙 컬러로 프렌치 라인을 그렸지만 미러 파우더는 전체를 다 도포할 거예요. 왜냐면 바로 이 느낌 때문이에요. 아래 어떤 베이스 컬러가 오느냐에 따라서 위에 올라가는 미러 파우더의 컬러가 여러 가지로 바뀌어요.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소프트 젤이나 아크릴보다는 흐르지 않고 냄새도 없어서 비교적 간단하고 쉬운데요. 브러쉬에 달라붙는다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클렌저나 리무버를 브러쉬에 묻혀서 컨트롤 하다 보니 브러쉬가 쉽게 손상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크릴 익스텐션을 하듯이 인조 브러쉬가 아닌 콜린스키모의 젤 브러쉬를 선택해 봤는데요.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여러분들께서 검젤을 사용하실 기회가 되신다면 콜린스키모의 젤 브러쉬를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릴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